네, 오늘은 유치님께서 1년 전에 제 장미허그 그 영상을 보시고 분갈이 흙 어떻게 반죽하나요 하고 삽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토피어리하고 외목대로 자라는 모습, 삽목하는 방법, 분갈이 흙, 저는 그냥 5대5 아주 쉽고 간단하게 5대5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한번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익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장미 허브를 손질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여러분. 장미 허브, 지금 수형, 토피어리 이렇게 수형 잡아주고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면서 외목대로 하는 거. 너무 황당하시죠? 막 가위로 그냥 막 적심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기 지금 생장점 올라온 데를 다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생장점, 제가 여기 생장점을 적심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또 나와요. 제가 손으로 조금일 때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놓은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미워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구멍 뚫리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나중에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장미 허브는 이렇게 외목도 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여리여리해서 이렇게 보시면 다 부러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한번 제가 오늘 적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를 적심을 하는 거죠. 예, 요 아이를. 그러면 위로 키가 크면서 풍성해지는 거죠. 지금 외목대로 제가 키우는 아이가 지금 4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외목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아이를 외목대로 하려고 그러면 가지 하나가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초록둥이로 이렇게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외목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적심을 해주려고요. 손으로 하나하나 해도 되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입장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입장 두 개만 놔두고 이 아이 적심을 할게요. 그러면 이 아이도 외목대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장미 허브를 오늘은 왜 들고 나왔냐면요. 장미 허브 1년 전 영상에 보시고 장미 허브가 외목대로 자라나요? 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스트리밍을 했죠.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외목대로 다 키우고 있으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죠. 제가 장미 허브가 제일 많은 게 저희 집에서 산세베리아랑 장미 허브인데요. 그래서 분갈이 하는 흙을 어떻게 섞나요? 저는 항상 5대5로 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참저참 그흙 그거 반죽하는 거 그것도 보여드리고 또이 아이 삽목하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냥 저는 바깥에 노지에 있는 화분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적심 키가 요 정도 큰데도 못 봤어요. 처음에 포트 조그만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키운 건데 요런 아이들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다 적심을 해요. 이렇게 생장점. 원래 생장점 적심을 하면 외목대로 키울 때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거 큰 아이 적심을 한번 하고
자, 이렇게 적심을 했으면 외목대로 키우는 방법은, 자, 여기 UI가 이제 외목대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희기는 했지만 밑에 입장을 다 적심을 해요. 이렇게 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양옆에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장 4장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구들이 일단은 요 밑에 있는 아이들, 저는 몇 장만 남기냐면 여기 속 안에 있는 새순까지 포함을 해서 4장만 남겨요. 이렇게 새순까지 포함을 해서 요 아이는 이제 6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4장이죠. 어떻게 보면 큰 아이가 이렇게 남기고 그냥 꼽아 놓으면 돼요. 정말 장미여부처럼 삽목 잘 되는 아이가 없어요. 예, 이 아이는 약간 휘었으니까 약간 밑으로. 이 아이는 이제 외목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 대신 다 합식을 해서 해줘야지. 요거를 하나씩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여리여리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저는 종이컵에다가 모아 심을 거예요. 그러면 요 아이가 여기다 적심을 해줬기 때문에 요 초록둥이가 서서히 나무 색깔로 목질화를 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마구마구 잘랐는데 요 아이 외목대 할 아이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외목대. 자,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보면서 수영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렇게 잘라주지만 처음에는 제가 막 잘랐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아이도 수영 다 잡아줘야 되고 하니까.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 아이도 여러분 그냥 안 둬요. 이렇게 생장점만. 이런 아이는 생장점만. 그럼 어때요? 양 옆에서 입장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네 장씩 올라오는 거죠. 여기 한쪽에서 두 장, 여기 한쪽에서 두 장, 이쪽에서 두 장. 네 장. 4, 4, 16. 네. 네 장. 네 장씩. 한 마디에서 네 장씩 올라와요. 그래서 생장점만 다. 이렇게 하나하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생장점만 싹 이렇게 적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차피 토피어리도 해줘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영 잡느냐고 제가 아까 마구마구 적심을 했죠. 큰아이도 잘라주고. 이렇게 수영 잡으면 돼요, 여러분. 목질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키우거든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기가 이제 조금씩 많이 키고 위에가 풍성해지잖아. 그럼 이제 밑둥을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외목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진짜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너무 좋아요. 향기도 좋고. 이 아이가 레몬하고 사과 향기 반반 섞어놓은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제가 그냥 이거 지금 한 분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열더라고. 10개를 지금 정리를 마음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해요, 여러분. 진동을.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적심을 워낙 많이 막 가위로 막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삽목할 아이들, 살려낼 수 있는 아이들은 살려내고 그렇게 해볼게요. 아우, 냄새. 요런 아이도 안 버려요. 이렇게 1cm도 안 되는 아이, 이렇게. 그리고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적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꼽아줘요. 그냥 이런 아이들 그냥 이렇게 꼽아줬죠. 예. 지금이 딱 삽목 시기예요. 제가 1년 전 영상을 보면 딱 1년 됐더라고. 여기 이렇게 보실까? 여기? 여기 하나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새순이 또 올라오는 거죠. 여기가 초기.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뿌리 내릴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종이컵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남겨놓고 이렇게 그냥 꼽아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장미허브처럼 삽목이 쉬운 아이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제가 분갈이 후, 예, 반죽하는 거 그거, 분갈이 할 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삽목하는 거는 그냥 상토 하나만 사용해요. 부드러운 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종이컵에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여준다면서 지금 손질을 다 해버렸어. 자,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막 휘었잖아요. 휘은 아이들은 그냥 납작하게 이렇게 적심을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꼽아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납작하게, 완전 뿌리도 없죠. 납작하게 꼽아주고. 요 아이는 그냥 목대 부분에서 지금 자구가 올라오는데, 예, 자구 그대로 살려주면 돼요. 여기 약간 상처난데 요만큼 반씩 잘라버리고.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1cm 정도라도 이렇게 목대가 있으면 이 아이 따로 또 이 아이 따로 두 가지 분류를 했어요. 지금 여기 손질한 거 보면은 이 아이는 목대가 조금씩이라도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예 목대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납작한 아이들. 그냥 웬만하면 다 버리죠. 근데 저는 안 버리고 이 아이를 종이컵에다 그냥 눌러놓든가 바깥에다가 심어놔도 돼요. 바깥에다 그냥 눌러놓으면 그냥 뭐 한 달, 두 달 있으면 다 나와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입장 네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했죠. 진짜 장미허브 작년에는 엄청 많이 올렸어요, 영상을. 근데 또 우리 그 유치님께서 한 분이 분갈이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입고자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제 얘기하시고 또 수영 같은 거 토피오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종이컵을 가져올게요. 네, 분갈이 흙은 저는 상토 5 마사토인데 마사토는 굵기는 상관없어요. 소립이나 중립이나 오늘은 중립빈이 없어서 중립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분갈이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야 물 빠짐도 좋고 또 이 아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여기 목대 있는 아이들 그냥 이렇게 꼽아줘요. 목대 있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목대 있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꽂고 물도 충분히 주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줘요. 한 군데로 싹 이렇게 모아준답니다. 뿌리가 정말 잘 내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는 있는 아이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쑥쑥 잘 들어가지요. 핀셋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물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아이 하나만 제가 보여주면 이 아이는 아예 예, 이 아이는 아예 그냥 다 목대뿐이 없어요. 입장 하나에다가 그리고 목대 자체가 없죠. 이렇게 납작한 아이들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 1년 전에 키울 때 이 아이 한 포트 데려다가 진짜 그냥 오며 가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키가 큰 아이들은 손톱으로 똑똑 잘라갖고 그 옆에다 바로바로 적심해지고 그랬어요. 요런 아이도 보세요. 요런 아이도 안 버리고 일단은 뿌리가 너무 잘 내리니까 이 아이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장미허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장 떨어진 아이들도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차로 말려가지고 차로 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생으로 그냥 뜨거운 물 커피물 끓여가지고 그냥 마시고 그런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충분히 주면 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이 제가 지금 이제 마구마구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이 안 버려요. 이만한 아이를 왜 버리겠어요, 그쵸? 이 아이 말렸다가 차로 마셔도 되고 워낙 많으니까 말리시면 되고 안 그러면은 귀찮으시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리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뭐 이게 향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차로 마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물도 충분히 주고 그냥 이렇게 목대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꼽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애도 아까우니까 안 버리고 그러면 또 신기하게 요 목대가 조금씩 자라면서요 뿌리가 또 하얗게 올라온답니다, 여러분. 요 아이 이런 식으로 뒤쪽 아이도 물 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흠뻑 저면 간수를 해놔도 되고요. 이 아이가 또 양지 바른 곳에 너무 직사광선만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노지 월동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노지 월동은 안 되더라고. 노지 월동이 안 되니까 10월 말까지 그리고 요즘 내놓으면 돼요. 영상 5도 5도로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영상 10도 11도 그리고 이제 내놓으면 되죠. 비 오는 거 충분히 그냥 마치면 돼요. 물 빠짐 좋은 데 놔두면 그냥 이렇게 위에도 싹 수북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제가 삽목해 놓은 아이
이 아이 종이컵에다 해놓은 아이. 그냥 이렇게 위에서 충분히 그냥 흠뻑 줄 거예요. 물론 이제 종이컵에는 구멍이 없죠. 근데 이렇게 젓가락으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위특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면 그때 또 충분히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됐어요. 이 아이들도 오늘 유치님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또 토피어리까지 싹 마무리를 졌어요. 지금은 조금 흉할 수 있는데 단단하게 나오고 풍성해지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물 한번 줄 때 저는 아주 수북하게 왕창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흠뻑 준다는 거죠. 흠뻑. 위에까지 흠뻑. 여러분, 이제 내일 양지에다 제가 내놓을 거예요. 오늘 하루만 여기 실내에다 놔뒀다가.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Hello, everyone, my friend. 장미, 허브, 토피어리, 외목대, 산목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